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원시는 100만 관중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최대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은 VIP실과 스카이박스, 프리미엄석, 바베큐석, 파티석, 불펜석으로 나눠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대형 풀 HD 전광판과 200m 길이의 리본 전광판은 경기 상황을 실시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국내 최초 100% 개방형 관람석은 이동 중에도 어디에서든지 경기를 볼 수 있고 관중석 안전 그물망 지지대를 없애고 야구장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국내 최초입니다. 홈플레이트에서 이곳 관중석까지의 거리는 14.7m에 불과하고 시선은 투수 높이와 같습니다. 보다 박진감 넘치는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마산 구장은 어떨까? 홈에서 외야 중앙까지는 122m로 홈런이 다소 어렵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라커룸은 국내 최정상급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되게 좋고요. 새로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구장에서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새 야구장을 얻은 창원시와 NC는 꼴찌 수준인 관중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초중학생 야구 현장 체험 학습과 팬클럽 가입, 스타 선수 팬 사인회, 단체 할인을 추진합니다. 또 1240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셔틀버스도 돌리게 되고 그다음에 노선버스도 정편을 하게 되고요. 남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100만 야구 팬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오는 18일 개장식에 이어 2019년 프로야구 개막일인 23일 NC와 삼성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